후지필름 X100S는 X100의 후속으로 23mm f/2.0 렌즈를 탑재한 렌즈 일체형 카메라입니다. X100이 가지고 있던 클래식한 디자인을 그대로 계승하고 있고, X프로1과 X21에 탑재된 X트랜스 센서를 탑재한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. X100S의 조작 인터페이스는 기계식 조리개링과 기계식 셔터스피드 다이얼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. 조리개를 A모드, 셔터스피드를 A모드에 놓으면 P모드가 되고, 이 상태에서 조리개 모드를 바꾸면 A모드, 조리개를 A에 놓고 셔터스피드를 바꾸면 S모드가 됩니다. 조리개와 셔터스피드를 모두 조작하면 M모드가 됩니다. 기본적인 노출은 한 스텝씩 이동하기 때문에 셔터스피드를 바꿀 때는 예를 들어서 1000분의 1쯤에 1000에 맞추고 다이얼을 돌리면 한 스탑 이상과 이하의 범위 내에서 셔터스피드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. 250초분의 1로 놓으면 250초분의 1이 160초분의 1까지 내려가고 400분의 1까지 올라갑니다. 이렇게 셔터스피드 다이얼과 휠 다이얼을 조합해서 3분의 1 스탑의 노출 조정이 가능합니다. B모드는 제공하고 T셔터도 제공합니다. 4분의 1초까지는 그냥 촬영이 되고 30초 야경 촬영을 할 때는 T에 놓고 다이얼을 돌려서 셔터스피드를 조절합니다. B로 놓으면 최대 1시간까지 촬영할 수 있습니다. X100S는 하이브리드 뷰파인더를 탑재하고 있어서 뷰파인더 모드가 존재식 뷰파인더, 광학식 뷰파인더, 이 레버를 제쳐주면 광학식, 젖혀주면 전자식이 됩니다. 핫슈가 장착되어 있고요. 상부에 기계식 노출 보정 다이얼도 있습니다. 카메라의 주요 조작은 양손을 이용해서 조리개와 셔터스피드를 조작하는데 그 외에 메뉴의 선택이나 AF 등은 이 오른쪽 휠 다이얼과 이 십자 버튼을 이용해서 바꿀 수 있습니다. 주요 조작을 한 손으로 할 수 있습니다. 노출 고정 버튼도 있고요. 펑션 키가 있어서 펑션을 상부 펑션을 세팅하면 여러 가지 기능들을 할당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. 큐 버튼이 있고요. 이 큐 버튼은 퀵 메뉴로서 이 세부 메뉴에서 바꾸는 것과 달리 이 십자 버튼과
디스플레이 되는 메뉴를 보면서 휠 다이얼로 메뉴를 간단하게 바꿀 수 있는 기능입니다.